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유산의 김대성입니다. 과연 사라진 우리 문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인간문화재 황현희 선생님이십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예, 선생님. 이리 오너라. 예, 예. 네, 이놈. 예, 선생님. 이리 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나란 말씀이 둥글게달라 문자로 서로 사맞대 아니하세요.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홀베이셔도. 홀베이셔도? 네, 알겠습니다. 홀베이셔도. 도격... 홀베이셔도? 네, 선생님. 요즘 전통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0대들 기성세대 문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 알려줌으로써 이 세대 간의 격차를 좀 줄여보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 정말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라진 우리의 소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리도 다 사라졌습니다. 네. 우리의 한이 깃든 그 정서, 그 소리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우리의 소리들 이거 다 어디 갔어 이거 지금. 어? 우리 소리 다 어디 갔어 이거. 사라진 우리의 소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잘 들어. 우리의 전통 소리야. 아! 어디 갔어 이거 맵스맨 다 사먹고 그랬잖아 옛날에 끝나게 왔어 선생님. 랄라라 어디 갔어 이거 선생님. 랄라라 지우들 박수는 했잖아 이거 춤춰서 박중호 랄라라 기억나잖아 이거 라고 어디 갔어 아니, 랄라라 어디 갔어 이거 다 사라졌어 어디 갔어 아니 이게 우리의 소리가 맞습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진지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진지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어. 예, 진지하게. 우리의 전통 놀이가 다 사라졌습니다. 어? 방에 박혀서 무슨 인터넷 뭐 게임이다, 온라인 게임이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우리의 전통 게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다 어디 갔어 이거? 전통 게임 다 어디 갔어 이거? 사라진 우리 전통 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전통 놀이야 잘 들어. 예. 앞에 나가서 보여주겠어. 예. 아. 기억나잖아. 햄버거 기억나잖아. 이거 옛날 일본말 짜 뭐 이거 쓰는데 이거 쓰면 안 돼. 또 있어. 뭔데? 샌드위치. 어디 갔어? 샌드위치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동네마다 다 달랐어. 햄버거 할 때 있고 샌드위치 할 때 있었어. 난 햄버거 했다 한번 손 흔들어 봐. 손 이봐. 샌드위치. 비슷해 이거 다 동네가 달라서 이거. 다 이런 거야. 앉아서 얘기 좀 하고 앉아.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의자 빼는 거. 이거 어디 갔어? 왜 안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왜 안 하는 거야? 의자 뺐잖아 옛날에.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마지막으로 사라진 우리 전통 문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통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문화를 지켜왔던 문화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전통 문화인들 거 다 어디 갔어? 우리의 그 문화를 전해줬던 전통 어린 문화인들 다 어디 갔어 이거? 그럼 어릴 때부터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던 그런 문화인 누가 있습니까? 잘 들어. 네. 우리의 전통 문화인들이야. 아 재민이 어디 갔어? 재민이. 재민이 기억나잖아. GOD 육아일게. 재민이. 재민이 GOD가 얘를 키운 건지 얘가 GOD를 키운 건지 정말 모르겠어. 어디 갔어? 재민이 어디 갔어? 재민이 기억나잖아. 알겠습니다. 조로디 어디 갔어? 조로디 기억나. 오야야야 빼빼 조금씩 기억나잖아. 아, 이제 얘기하면 돼. 아까 얘기했는데 조금씩 이경 유아 서태진 어디 갔어? 이거 다 사라졌어. 다. 지금까지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라라 이거 다 어디 갔어? 이거.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유산의 김대성입니다. 과연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인간문화재 황현희 선생님이십니다. 이리 오너라. 네, 선생님. 예. 네, 이놈. 네, 알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네. 이리 오너라. 네, 왔습니다. 여기. 내가 왔다. 네. 나란 말씀이 둥글게달라 문자로 서로 사맞대 아니하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홀베이셔도.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홀베이셔도. 저희 선생님. 홀베이셔도. 선생님. 홀베이셔도. 선생님. 요즘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네. 요즘 기성세대 문화를 10대들 이해를 못해요. 그렇다면 전통 문화를 알려줌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알려주고자 그리고 세대 간의 격차를 좁혀보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라진 우리의 전통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전통 소리 다 사라졌습니다. 네. 우리의 한이 소리인 그 전통 소리 이거 다 어디 갔어 이거? 한이담이 그 소리 어디 갔어 이거? 사라진 우리 소리에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잘 들어. 예, 예. 우리의 전통 소리야. 알겠습니다. 배추도사 무도사 어디 갔지? 다 기억나잖아. 옛날 얘기 전해주고. 배추도사 무도사 맨날 써. 다시 해봐 시작. 배추도사 무도사 다 같이 해봐 시작. 배추도사 무도사 기억나잖아. 나 옛날
옛날 별명이 무도사였어. 닮았다고 뭐 얘기 많이 들었어. 무도사 닮았대 애들이. 어디 갔어? 배추도사 이거 어디 갔어? 이런 나... 얘기를 왜 여기서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상입니다. 하지 마요. 여기까지입니다. 와.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전통 무예에 대해서 좀 신도 깊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통 무예가 다 사라졌습니다. 네. 뭐 요즘 전통 무예라고 해봤자 태권도, 태견 뭐 요 정도만 알지 다 지금 다 사라졌어요. 아. 우리 신체를 이용한 이 전통 무예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어? 전통 무예 어디 갔어? 전통 무예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잘 들어. 예. 앞에 가서 설명해 줄 거야. 보여주시죠. 우리의 전통 무예야. 아 이거 어디 갔어 이거? 기억나잖아 이거. 기억나잖아. 옛날에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을 때 수 있었지만 그냥 떨어지고 이거 기억나잖아 이거 기억나. 말타기 어디 갔어 말타기. 말타기 왜 사춘이 옛날에 손주고 그랬잖아 말타기. 알겠습니다. 기억나잖아. 아, 그만아. 쉬는 시간에 다 했잖아 이거 어디 갔어. 아, 어디 갔어. 아 그만하세요. 앉으세요 좀. 아 그만하세요 진짜. 아 기억나잖아 다.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정말. 아 진짜. 머리 왜 이래 이거. 진짜. 아,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하이파이브. 진짜요? 하이파이브. 진짜? 하이파이브. 이거 어디 갔어 이거? 기억나잖아 코관 머리요. 아, 로얄 럼블 다 기억나잖아 이거. 석명 기억나잖아. 알겠습니다. 꼬끼 이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전에 네, 어디 갔어? 아, 마지막으로 사라진 우리 전통 음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음악인들 다 사라졌습니다. 요즘 해봤자 네. 뭐 김덕수 사물놀이, 어? 김영임 씨 요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 하지만 우리의 전통 음악인들, 우리 음악인들 다 어디 갔어? 어? 전통 음악인들 다 어디 갔어 이거? 사라진 우리 전통 음악인은 누가 있습니까? 잘 들어. 예. 우리의 전통 음악인들이야. 아. 육곽수 어디 갔어? 육곽수. 기억나자. 흥부가 기가 막혀. 어디 갔어? 아니, 기가 막혀서 사라졌나? 어디 갔나? 어, 어디 갔어? 끝나지 않았어. 퍽 어디 갔어? 퍽 기억나잖아. 맨발의 청춘. 간다. 와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다 진짜 갔어. 어디 갔어? 진짜 갔어. 다다다다. 어디 갔어? 선생님. 간다. 와다다다다. 지금까지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유산의 김대성입니다. 과연 사라진 우리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인간문화재 황현희 선생님이십니다. 이리 오너라! 선생님. 내일 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오! 네, 선생님. 이리 오너라! 예, 예. 나란 말씀이 둥그해달라. 문자로서 사마떼하네 하세요. 이런 전차로 어린 백션이. 홀베이셔도. 네, 알겠습니다. 홀베이셔도. 본격적 이야기 한번 홀베이셔도. 나눠보도록. 홀베이셔도. 선생님. 홀베이셔도. 선생님. 또. 선생님. 홀베이셔도. 선생님. 요즘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 기성세대 문화 10대들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려줌으로써 어? 세대 간의 격차를 좀 줄여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라진 우리의 전통 소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네. 전통 소리에 맥이 끊겼습니다. 네. 요즘 소리라고 해봤자 김영임 선생, 어? 네. 뭐 김덕수 사물놀이 이 정도밖에 몰라요. 우리 소리가 다 사라졌어 이거 지금. 어?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어? 우리 소리 어디 갔어? 사라진 우리의 전통 소리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잘 들어. 네네네. 우리의 소리야. 아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통키 어디 갔어? 통키 기억나잖아. 통키가 어떻게 우리의 소리야? 기억나. 다 같이 해봐. 시작. 아침 해가 빛나는 말도 안 되잖아. 끝이야 끝. 끝이야 될 거 아니야. 통키 아버지 왜 들어가시지 않아? 왜 들어가셨는데요? 피고하다 공 맞아서 죽었대. 말도 안 됐어요. 이거 어디 갔어? 말도 안 돼. 어떻게 공 맞아서 죽나 아빠가. 아,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공돈지으로 얼굴에 불꽃 마크 새기고 그랬어. 무슨 불꽃 던지면. 마스크를 새기고 그래요. 불꽃 마크 다 생겨 해봐. 뭐 불꽃 마크 해봐. 불꽃샷.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거 불꽃 마크. 불꽃 마크 새기고 그랬잖아 옛날에. 선수 제발 한 번만 좀 진지하게 한 번만 좀 전통 무예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사라졌어 이거 전통 무예. 이거 어디 갔어? 어? 전통 무예 어디 갔어 이거? 선생님 여기 잠깐 전통 무예를 그 잠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앞에 나와서 네네네. 전통 무예를 보여주도록 보여주시죠. 하겠습니다. 전통 무예. 아 키가 몇이냐 근데? 키가 왜?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기대는 척 하면서 했잖아. 뭐 하시는 거예요? 바지 벗기는 거. 뭐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잖아. 기대는 척 하면서 바지 내리기. 그만하세요. 왜 했잖아 운동복 입을 때.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좀 웃겨. 우리 진짜 태권도 발차기 이런 거 발차기 어디 갔어 이거? 선생님 이거 어디 갔어요? 기억나잖아 발차기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랬잖아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돌아다니고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계속 돌아다니고 그랬어 이거 발차기 어디 갔어? 선생님 발차기 어디 갔어?
앉아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앉아서 얘기해. 앉아서.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아까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안전 뜯기면 로켓트가 튀어나갔어. 이거 어디 갔어? 기억나잖아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로켓트처럼 튀어나갔어 이거. 아, 저 그만하시고. 난리 나 이거. 선생님. 주무면 먹기만 난리 나 이거. 진짜 앉으시죠. 좀 앉으시죠 진짜. 앉아. 앉으시죠. 하지 마요. 하지 마. 됐어. 어디 갔어 이거? 마지막으로 사라진 전통 문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인들 다 사라졌습니다. 어? 요즘 문화인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우리의 민족 그 전통 문화를 계승시키고 발전시킨 우리의 그 문화인들 이거 다 어디 갔어 이거? 어? 문화인들 어디 갔어? 사라진 우리 전통 문화인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 잘 들어. 네. 우리의 문화인이야. 아 최창민 어디 갔어? 최창민 기억나잖아. 옛날 노래 제목이 짱이었어. 영웅이래 노래 제목이. 알겠습니다. 기억나잖아 최창민 씨 최고였어. 네, 끝나지 않았어. 김승현 어디 갔어? 김승현 기억나잖아. 아, 기억은 안 나. 옛날에 저기 있잖아. 뭐 LQ로 갔나 이거? LQ로 갔나? 김승현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네? 어머 진짜? 진짜 나오셨어. 최창민 씨. 안녕하세요, 최창민.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세현입니다. 요즘 뭐 어떤 활동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기 다시 연기로 복귀를 하려고 지금 준비. 아, 준비 중이시고. 네. 김세현 씨는? 예, 저도 지금 KBS 주말 드라마 지금 준비 중이고요. 준비 중이에요. 예. 예. 맨날 준비 중이래 이거 뭐 다. 몇 년을 준비하나 지금 몇 년? 아, 저 문단. 예, 진짜 제가 팬인데. 아, 저도 하이파이브 한 번만 해주시면 될까요? 진짜 팬입니다. 예, 하이파이브.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홀코가 놀이여 기억나잖아 이거. 알겠습니다. 너라고 예배는 없어. 너도 했잖아.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 인사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인사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자, 지금까지 위단 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이거?